김경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. 박근혜 퇴진 없는 어떠한 정치적 제스처도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이 위기만을 넘겨보자는 그런 미봉책인 것입니다. 우리는 30년 전 6월 항쟁 노태우가 같이 쿠데타의 주역인데 나와서 6.29 선언으로 덮고 재집권을 한 그런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습니다. 박근혜 퇴진 없는 어떤 정치적 타협도 우리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. 어제 시민단체 1,500여 단체가 모여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비상시국 국민